이번에 웃음이 싹 가시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런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 때문인데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통큰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계의 교육에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4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약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낼 수 있도록 각 주에 총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3조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 이미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더불어서 대학 학비가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500억 달러, 약 407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4천만 명의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들이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은 총 1조 2천억 달러, 약 1,400조 원 규모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이 되면서 직업기술학교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직업기술학교의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학생 실습 기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연봉 5만 4천 달러를 받게 되고 또 취직도 보장받는데요.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인기를 끄는 동시에 정치인들도 새로운 대안적 교육과정으로 주목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흑인 임시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영국의 14세 소년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6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흑인 교사에게 다가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그는 평소에 이 흑인 교사가 자신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등 인종차별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년범 보호관리 6년과 가석방 5년을 선고한 판사는 이 소년은 매우 위험한 범죄자라며 영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준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